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아이예요. 제가 이렇게 따로 나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저희 고양이 천사와 사랑이를 소개하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민키와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. 저희 민키가 16살이 된 2016년 5월 6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는 되게 용기를 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저는 아직도 민키가 제 동생, 첫째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, 천사는 둘째, 사랑이는 셋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동안 저희 민키를 사랑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민키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. 민키야, 사랑해.